자, 37페이지. 질문 있나요? 37페이지에서? 17번 더 없어요? 보시면은 정리해서 씁시다. 일단 첫 번째 줄입니다. fx-2를 요놈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3x-1이다. 다음. 그런데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잠깐만 먼저 살펴보자면 얘를 요놈 x 플러스 2 곱하기 x-1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 2차니까 1차겠죠? 요놈을 찾아서 R2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요걸 찾으려면 우리가 x에다 뭐 대입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x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해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걸알 거고,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f의 2는 a 플러스 b. 그럼 요거를 연립을 해서 a, b를 찾으면 되는데, 함수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위에서 나와 있지. x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하면은 f의 2-2는 2 대입했다? 5. 그래서 f의 2는 7 나오고 또 마이너스 1 대입하죠.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함수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게 7이에요, 7. a 플러스 b는 7. 변변 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a는 3. 그래서 b는 4. rx 찾았다. 3x 플러스 4. 됐죠? r2는 10. 정답 2번입니다. 다음. 질문 더 없어요? 37페이지? 38페이지요. 84. 더. 5.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보고선 익혀야 되는 게 정리를 할줄 아셔야 돼요. 이거 네모칸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거든? 그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으려면 이거 어떻게 찾지? 올라가서 여기가 9, 그치?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찾고. 거꾸로 찾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는 거는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자! 얘를 3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니누었을 때, 내거 옛날 버전이라 그런가 봐. 이거 2018년도에 다운받는 거거든. 자,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를 구하기 위해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한 결과이다.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FX는 지금 조립제법에 따르면, 에이? X-3분의 1로 나누면, 몫이 나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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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게 여기야. 그리고 나머지가 5야. 다시. 그 몫을 다시 x-3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x-3분의 2야. 살짝 말하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와. 3x-2로도 조립제법 하려면은 3분의 2로 하지. x-3분의 2도 3분의 2로 하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몫을 다시 한번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으로 나오고 얘가 나머지. 그럼 그것도 정리하면 요 몫을 x-3분의 2로 또 나누었더니 이쪽 지우고 다시 쓸게. 몫이 9x-27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왔대. 이거 몫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리합시다. 그냥 전개한 거예요. 괄호를. 어? 근데 얘가 아니라 3x-2여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묶는 거라고 3x-1을. 근데 얘는 지금 x-3분의 2로 묶여 있어. 9를 뽑아서 얘한테 주면 돼, 그냥.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곱하기 9, 나누기 9. 이렇게 생각하세요. 9를 곱하면은 3x-2의 제곱이 됩니다. 9로 나누죠? 3 갖다 곱해버릴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갖다 곱하니까 플러스 2니까 플러스 7. 끝. 3x-2의 제곱으로 묶여있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만 뽑아내면 돼. 다음. 만약에 뒤에가 2차로 나와있어. 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뒤에가 2차로 남아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가 나오면 안 되고 1차, 1차니까 이거 정답 맞고요. 근데 만약에 뒤에가 2차로 나와있어. 뭐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묶으면 돼. 얘로 다시 한번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Q 찾았고요. R 찾았고요. 숫자만 대입해서 답 찾으세요. 이따 고생고시 테스트 봐요. 통과한 사람들 빼고, 하나 틀렸다는 사람들 빼고, 이따가 테스트 다시 봐요. 85번. 정리해보자고. 니네들도 요거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세요. 앞에다가 나는 혼자 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나와 같이 해보는 거야. 자, 앞에와 같이 선생님과 같아야 돼요. 이렇습니다. 이거 몫이지. 최종 몫이야. 뭐로 나눴을 때? x 마이너,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 나머지. x 플러스 2, 몫, 나머지. 근데 그 놈이 여기 있는 놈이고, 그치?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요 놈. 대괄호 안에 있는 놈이 결국엔 여기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됐죠? 그러면은 정답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지금 fx를 찾았죠?
F2차쯤 되는 거죠. X-2로 나눈 나머지가 F2. 2 대입하시면 정답 나와요.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질문이요. 91번.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x를 5, x-5로 나눈 나머지는 p5라는 얘기죠. p5. 피오가라는 얘기고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px 자체를 구하라는 말로 해석하세요. 이런 건 힌트라고 얘기했죠. px 자체를 찾으셔야 돼. px를. 그래서 5 대입해서 구할 거야. 방향이 그런 거야. 방향이. 접근이. 그 다음 p1은 0, p1은 0, p3은 0. 그럼 무슨 얘기지? x-1이 인수야. x-2가 인수야. x-3이 인수야. 근데 4차 다항식이랬는데 인수를 3개밖에 안 줬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1 갖다 적으면 되고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 AX 플러스 B 쓰시면 안 돼요. 왜?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랬거든? 야, AX 플러스 B 쓰면 A가 1인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A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나 px는 x-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p4는 3. 그래서 b 찾으면 되겠습니다. p4 3, 2, 1 4 플러스 b는 3. 이거 1이야. 그러면은 정리하니까 8 플러스 2b는 1. 2b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P5. 5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4, 32. 24 갖다 곱하니까 120. 24 갖다 곱하니까 12 곱하기 7. 7은 7. 24 곱하기 7이었지? 아닌데? 12 곱하기 7이었지? 7이 14. 204. 어? 왜 답이 이렇게 나오냐? 아, 나이. 왜 답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36 나오네요. 넘어가서 서술형은 나중에 1등급. 아, 질문 터질 테지만 선생님 번호 불러 찍어줬었죠. 1등급에서 질문 번호 다 불러줄래요? 어? 아, 190번 있었어? 알겠어, 해줄게. 190번, 그 다음 202번, 205번, 200, 8번, 6? 뭐 거의 다 내가 풀겠네? 또? 5. 없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다 1등급에서만. 199? 90번 아까 안 풀어서 잠깐 볼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는 K. 왜? 는 0이 없어. 그럼 이런 얘기라고. F1-1-K가 0이야. F2-1, 그냥 K 넘긴 거야. 마이너스 K도 0이야. F의 3-3-K도 0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결론. Fx-x-k는 1 넣으면 0 대, 2 넣으면 0 대, 3 넣으면 0 대. 결국엔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이 인수야? x-2가 인수야? x-3이 인수야? 근데 몇 차? 3차. 최고차항 안 줬다? 그럼 이대로. 그래서 몰라. 최고차항에 의해서는 안 줬거든. 1이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다음. 그럼 이제 a랑 k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 fx를 x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0이 돼. 그럼 x에다가 0 대입해서 f의 0은 마이너스 10이고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다 대입하면 어? 어? 아, 미리 얘기한 거야? 알겠어. 7이래.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a랑 k 연립하시면 돼요. 더 해? 안 해도 돼? 어. 오늘 교재 검사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안 했나요? 내가 교재 완성 안 되는 학생들은 10시, 12시에서 2시 사이 오라고 그러지 않았니? 안 그랬어? 교재 빈 곳 있는 사람들 있지? 진짜 많은데. 99. x의 10제곱으로 x-2로 나눴을 때 몫은 적어. 자, 정리하자. x의 10제곱은 x-2로 나눴을 때에 몫이 있는데 몫이 여기 나와 있어. a0, a1x, 빰빠라빰빰, a9, x의 9제곱. 나머지가 안 나와 있어. 나머지를 찾아야지.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2의 10제곱일 거야. 그쵸? 어, 그래. 그치. 20제곱 계산해버렸구나. 근데 요거, 잠깐만, 잘 봐.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은 있는데, 이거 2의 10제곱 넘기면은, x의 10제곱, 이건 쓰지 마. 2의 10제곱은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x-2의 x의 9제곱에 뭐 플러스. x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x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되거든. 이거 곱셈공식 알면 직접적으로 얘네들 각기 하나씩 다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각기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어? 홀수 넘버링들의 합.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뭔가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뭐 대입하면 되겠니? 야, 이쪽 부호 바꾸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쪽에다가 x에 1 들어간 거랑 마이너스 1 들어간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식 전체에다 x에다 1 대입하면 돼. 1은 마이너스 1에 a0, a1, a2, a9, 2의 10제곱. 그 다음 그거랑 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왜 마이너스 1 대입해요? 홀수 넘버링들과 짝수 넘버링들의 부호가 바뀌거든. 그래서 그 두 식을 뒤지고 복고해서 이걸 찾을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3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짝수 넘버링들은 양수로, 홀수 넘버링들은 음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a9은 홀수 넘버니까 마이너스, 그치? a9, 2의 10제곱. 정리하셔야죠. 즉, a0,
A1, A2, A9까지의 합은 넘기고 1은 이쪽으로 넘기고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 1023이야 다음 얘네들 넘겨서 3으로 나눠야 되겠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뭐 땡땡땡 마이너스 A9 1 넘겼으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3 그래서 3, 3은 9, 3, 42, 341 나와요 두식을 뭐 하면 되겠어요? 빼시면 되는 거죠? 빼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더 안 풀게요 완성하세요 몰라? 빼고 빼면은 제 빼기 제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지 1023 빼기 341 나누기 2 이게 정답일 거야 어 그렇겠네 341이 나오겠네 그러면 두고 3 나눈 게 저거니까 완성시키라고 시간 드리는 겁니다 200번이요 뭐냐 아 200번에서의 질문인 이유가 아마 안 배운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좀 생각해보면 풀 수 있어 얘 왜 이렇게 볼까요? 이거 6제곱이잖아 그게 힌트예요 6제곱이 힌트고 안에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x를 뽑아내면 준식은 x의 6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식이야 얘는 얘랑 똑같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돼? 전개했을 때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항이야 다 개수가 0이거든 x의 6제곱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거 전개해서 상수항이 x의 6제곱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은 결론 x의 6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6제곱은 a6 x의 6제곱 a7 x의 7제곱 a18 x의 18제곱 x에다 뭐 대입하시는지 아시지요? 1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부호 바꾸게 만들어서 더 빼서 뭐 그 하자 더해야 되겠지 이번에 짝수항이니까 1을 갖다가 대입하니까 얘는 1이고 1, 1, 뭐 0 A6, A7, A18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죠 마이너스 1 판 마이너스 1 아 1 이거 뭐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64입니다 A6 마이너스 A7. 그러니까 홀수 넘버들은 또 마이너스로 나와. 두식을 더해야지 짝수항들만 남겠죠? 그래서 64가 두 배의 A6, A8, A18까지 나오고 따라서 짝수항들이 2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32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랑 달라 얘는 누가 없어? A6가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서 A6만 빼주면 되겠네. A6는 뭐냐? 여기에 상수항이에요. 이거 상수항 하면 뭐 나와? 이거 상수항,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치? 2의 6제곱, 64. 이거 64x의 6제곱이야. 아니면 x에다가 이거 양변 x 6제곱으로 나누고 x에다 0 대입하면 돼. 양변 x 6제곱으로 나눴다 쳐봐. 그치?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상수항이 돼버렸지. x의 6제곱으로 양변 나누니까.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2의 6제곱이 a6. 이거 하나만 남잖아. 그래서 얘는 32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2가 그래서 정답이에요. 완성하세요. 202번입니다. 이건 내신 출제빈도 꽤 많아. 꽤 대표적이라고 보면 돼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모 수학 강사님께서 3초 풀이법 뭐 어쩌면 뭐 마치 되게 대단한 걸 가르치신다는 듯이. 일단 정리할게요. x의 n제곱에 이거 나 했던 것 같은데. 얘는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x-3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특징, 어떤 특징이 눈에 보이죠? 우변에 x-3이 전체에 다 있어. 그치? 그러니까 x-3으로 묶이는 거야. 우변이 x-3으로 묶여. 그러한 식의 특성을 보니까 그럼 x-3이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럼 x-3이 여기 있어야 될까? 아니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x-3이 여기에 인수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면 3대입해 보면 알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원래 인수정리에 의해서 B를 뭐 어쩌고저쩌고 바빠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x-3 만들어. 그리고 나는 B를 만들고 싶어. 그럼 뭐 들어가면 돼? x-3분의 b 들어가면 상수항 b 나오는 거 맞지? 어? 그 양변 x-3으로 나눠버려. 다음 x에다 뭐 대입하겠니? 이건 남았잖아. qx 보니까 3 대입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해요. x에다가 3 대입하면은 좌변이 3의 n제곱 3-3분의 b 날라가 대입할 게 없어. 날라갔으니까 3의 n제곱. 그러면은 양변 3의 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1이라는 거죠?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6이라고 나오거든요? b가 6이니까 b에다 6 집어넣으세요. x-2. 얘가 저 위에 있는 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라고 나옵니다. 정답 11.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줬는데 몇 찬지를 안 줬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아내라는 얘기야. 그럼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킬 때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f5값 구하라는 얘기죠. fx 찾아서 f5값 찾을게요. 근데 보세요. 몇 찬지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야. fx가 n차 다항식이라고 볼게. 다항식이랬는데 n차 다항식이라고 볼게요. 그럼 좌변의 최고차는 몇 차예요? 응? 몇 차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2차에다가 n차를 곱했거든? 그럼 n 플러스 2차야. 2n차 아니야.
됐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5차식이 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x의 n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좌변에서의 최고차는 2 플러스 n차야. 우변에서의 최고차는요? 이게 2n차야. 그럼 6차거든? 즉, 우변은 2n차야. 이러한 지수연산은 중학교 때 배우셨어.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배우잖아. 중1 때 배울걸? 그럼 n은 얼마? 2. 그래서 fx는 2차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단, 잠깐. 2차가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왜? 1차일 수도 있잖아. 왜? 얘가 1차면은, 어이? 얘가 1차면, 선생님, 그럼 좌변 3차잖아요. 아니요. 얘랑 연산돼서 1차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2차 이하라는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럼 얘가 1차면, 만약에 얘가 1차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잠깐만. 그쵸? 이렇게 돼서 여기도 2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차항이 날아가니까 2차항만 남아서 이렇게 돼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랑 날리려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알파 집어넣어보셔서 개수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중앙고에 나왔었고. 아무튼 그러면은 하자. 이제 fx가 2차 다항식이라는 걸 찾았어.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그럼 fx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 개수 비교법.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 다 항등식.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완성시키세요. 풀었죠? 넘어갈게요. 6번. 이 잘 닦아라. 나는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난 여자들, 206번.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라서. 이게 가끔 고등학교들 기출문제로도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가 좋은 문제라서 했는데, 보자. px가 다음 축을 만족시킨다. 가를 잠깐만 보자. 여기서 함수 값들이 나와. x에다가 뭐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볼까? 그럼 좌변이 날아가 버려. 우변. 마이너스 6, p1이야. 아! p1이 0이네? p1이 0이니까 무슨 뜻이래? x-1이? 인수라는 게 찾아지는 거지. 다음. x에다 뭐 대입할까? 이번엔 7 대입할 거야. 그럼 7 대입하니까 6p5는 0. p5가 0이네? 아, x-5가 인수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식을 보고. 식을 보고 인수를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인수 벌써 두 개 찾았잖아.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나를 보자. px를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px를 px 그냥 갖다 쓰자. 3차를 쓰니까 ax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이다. p 4값 구하라.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해요? 해볼까? x에다가 1 대입해볼까? 왜? 내가 뭘 알아? p1은 0이라는 걸 알지. 또 p5도 0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x에다 1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잠깐만. 왜 x에다 1 대입하냐? 아이씨. 3 대입할게. 미안. 3을 대입해서 p1로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 3을 대입해보니까 2, p1은 이거 0인데. 그치? 3 대입했잖아. 3, 3, 3, 3, 3, 3. 마이너스 4, p3이야. 아, 뭐야? 에이씨, p3도 0이네. 괜히 이렇게 뒀네? 이렇게 두지 말자. 잠깐만, 요것도 써먹어보고. p5는 0이지. 뭐 대입하면 되겠어? 에이씨. 5, 3. 그것도 똑같이 나오네. p3은 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a의 최고차계에서 모르니까 x-3. 나누기 싫은데? 나누기 싫은데? 나누기 싫은데? 숫자 집어넣을 거 없을까? 어? 아이, 저거 싫은데. 그래. 요 QX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둡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동일해야 되니까 요 A, 여기 A 똑같은 거 붙인 거고. 1차 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전기에서 계수 비교 하시든가 아니면 숫자 대입해서 그냥 하세요. 3 대입해서, 1 대입해서, 5 대입해서, 그치? 3 대입하면 좌변 0 되죠?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 3a 플러스 b. 마이너스 4. 뭐, 요런 식으로. 또, 1 대입하시고요. 좌변 0.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b.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시다. 208번. 208번 볼게요. 당시 fx 보이시죠? 정리할게요. fx가 얘래요. fx의 10제곱, 즉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10제곱을 예.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여라. 아,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 1차겠죠? 됐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잘 봐봐. 2분의 1을 뽑아서 밖으로 뺐어. 이? 그러면 2분의 1의 10제곱. x-1이야. 4분의 1을 밖으로 뺐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1, x 플러스 1, qx 플러스 나머지야. 근데 여기 잘 봐봐. 좌변에 뭐가 보여? x-, 미안. 좌변에 x-1 10제곱이 보이지. 그 우변도 x-1로 전체 묶여야 되지. 여기 x-1이 있지. x-1이 인수여야 된다고 지금. 그럼 이게 뭐라고 둬야 되겠어? 이렇게 둬야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 x-1 약분하시고 숫자 대입해서 a 찾으세요. x-1 약분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1등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풀지 못해도 돼. 근데
식을 써보고, 잠깐만 뭔가 해서 묶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과제를 내는 거야. 1등급을. 안녕하세요. 서수정 잡지. 뿌리는 자, 서수령에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인수분해, 번호 그냥 다 부르세요. 인수분해 나는 질문 있으면 번호 다 부르세요. 234. 37. 네? 27이요. 38? 이거 바로 전? 괜찮아. 말해. 없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풀이는? 아니야, 됐어. 연습장이다 하지 마시고 항상 풀이 여기다 만들어 오세요. 앞에 시너지에다가 내가 풀이를 봐야 돼서 그러거든. 얘가 왜 틀렸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27번 합차 그대로 그냥 전개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전개하시면 전개하지 마시고 E, A, B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합차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다가 한 번은 E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EAB 근데 여기 안쪽이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가 A-B의 전체 제곱 그래서 합차가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C A 플러스 B 더하기 C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A-B-C A-B 플러스 C 보기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했었죠.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얘랑 얘랑 곱한 얘도 인수야, 얘랑 얘랑 곱한 얘도 인수야, 얘네 둘이 곱해도 인수야. 얘네 둘이 곱해도 인수야. 여기니?
그러면 뭐가 없어? 1번 없지. 그지? 있냐? 잠깐만. 없어, 없어, 없어. 1번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지고 볶고 곱해도 안 나와. 그럼 2번은요? 여기 있죠? 3번 여기 있죠? 4번 여기 있죠? 5번 여기 있죠? 근데 사실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보기 중에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곱한 것도 인수거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거고. 전기하면은 A제곱 플러스 뭐 E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만약에 보기 중에 있으면 얘도 인수해요. 아시겠죠? 31번. 뭐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원래 이거 그렇게 해도 풀릴 거 아마. X에 관한 3차식이지만 A에 관해선 2차식이지. A에 관한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립제법으로 하라는 유형 아니니 이거? 이거 아니면은 볼래? A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나와서 날라가고, 마이너스 2A 나오고, 여기서 2A 나와서 날라가고. 0 나와. 조립제법 가지고 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 나왔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인수분해가 돼서 2AX, 그치? 예.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되죠? 요렇게. 1번. 정답. 1번이에요, 정답. 34번 질문한 학생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거니? 34번 질문한 학생? 없나요? 어떤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다? 요거는 어떤 형식이지? 보기차. 얘랑 얘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의 4제곱. 여기 뒤에 플러스 25 있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6x제곱을 어떻게 잘라 먹어서. 근데 여기가 완전 제곱꼴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x제곱 또는 플러스 10x제곱인데, 마이너스 10x제곱 되면은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돼서, 뒤에 가서 플러스 4x제곱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x, 아니, 잠깐, 플러스 10x제곱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6x, 3제곱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4x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럼 이제 합차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5. 이것도 5.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러니까 정답은 10 나오는 거 맞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 이거 우리 전개해서 다시 K 끌어안고 다시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전개할 때 선생님이 짝지으라고 그랬어요. 짝지을 때 상수항 합부고 짝지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전개하면 그치?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k. 치환하죠? t로 치환하면은 전기하면, 근데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꼴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t 그대로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뭐야 이거, t 그대로 그냥 벗기지 않고, t를 x로 다시 벗기지 않고 요대로 완전제곱꼴이 돼서 돼야 된다고. 그래서 k는 1, 그래서 니은 맞아요. 얘는 어떤 꼴이죠? xy에 관한 두일차식의 곱꼴이죠.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이 1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될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야지, 그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되는 거 봐. 상수항 2, 마이너스 1, 1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 끝났어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아랫줄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a, b, c, d 찾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36, 37, 38. 몇 번을 하니? 첫 번째 풀이 센스, 두 번째 풀이 판별식. 그치? 센스로 푸는 게 빠르니까 그냥 하자, 그렇게. AY 플러스 B, 뒤에 거 인수분해 해버려. y-2, y-1. 여기 1, 1. y-2, y-1.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a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됐지? 질문 있는 학생, 뭐가 질문인지 내가 포인트 못 잡겠거든? 너니? 뭐, 있을까, 뭐가? 이거 사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은요? 그럼 A의 부호가 바뀌지 않냐? 근데 그렇더라도 A 곱하기 B 값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도. 어? A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B는 3 나와요. 답 똑같잖아요, A 곱하기 B는. 인수분해까지 착실하게 해놨네. 센스로 풀자, 그냥. 2x제곱 플러스 x에 1-7y ky-1 y 플러스 1이고, 하자. ky-1이랑 y 플러스 1인데 2랑 1을 어떻게 붙여주면 될까? 상수항을 보세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상수항을 보라고, 상수항. 2, 마이너스 1. 그지? 그지? 그러면, 1이 되는 거 맞잖아. 2y, ky. 그럼 k는 5.
K가 5가 되면 여기다 잠깐만 마이너스 붙이면은 달라지잖아. 1원이지. 잠깐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 그치?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상수항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상수항. 지금. 2. 마이너스 1. 그럼 1이 나오잖아. 그럼 7이 나오려면은 K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K는 3이네요. K가 3. 그러면은 X-3i 플러스 1. EX-Y 마이너스 1. 보기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로 풀어줘? 한 배씩? 센스? 어떤 거? 근데 나 풀어주지 않았냐, 이 문제? 풀어줬지? 그치? 3i. 센스껏 하면 되는데. 힘들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라고. 판별식 합시다. 판별식. 마이너스 4배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9y제곱 마이너스 8y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20 8i 4 마이너스 4k.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판별식의 판별식이 4416 마이너스 ac. 그게 0 돼야 된다고. 자, 다시 얘기한다. 얘가 0이 되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얘를 내가 뭐 x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x 마이너스 어쩌고 이쪽이 y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야. 완전제곱꼴이 되면 루트 풀고 나가서 이렇게 된다고. 정답 3번. 됐죠? 쉬고 합시다. 여기 유형 9번서부터 나가면 되나요? 유형 8번서부터요? 자, 순환형이에요. 239번. 그쵸? 아, 순환형, 무슨, 말을 뭐 순환형 했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문자가 여러 종류죠?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해서 공통인수를 묶고 그런 거야, 그냥. 그럼 제 인수분해. 자, A에 관한 2차식이자, B에 관한 2차식이자, C에 관한 2차식. 차수가 다 동일해. 그럼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A 제곱항. 보자. 저기서 B 나오네. 첫 번째에서. 그쵸? 여기서 A 제곱항 나오죠? C 나와요. 그 다음, A에 관한 1차 항이 여기서 AB 제곱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C 제곱 나와요. 그 다음, 저기 가운데 거는 BC 저거 있지, 저거? 저거는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 그치?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거의 대부분 공통인수로 묶이는 게 보이는데 그 공통인수는 최고차 항이 개수라고. 그래서 B 플러스 C로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에 b 플러스 c가 묶이고 b 마이너스 c 남았겠죠? 합차에 의한 거. 그쵸? 마이너스 bc. 그럼 얘는 b 플러스 c에 그 다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보기 중에 있네. 2번. 없을 수도 있습니다. C-A가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아무튼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근데 내림차순 중에서 최고차항에서는 안 묶이는 형태도 있어요. 자, 242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한 요렇게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에서 이기는 한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ABC가 양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왜? 변의 길이가 ABC거든요. 변의 길이가 ABC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야. 종류 여러 종류지? C에 관한 3차, B에 관한 2차, A에 관한 3차. 그러니까 B에 관한 내림차선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B제곱으로 묶었습니다. A 나오죠? 플러스 C 나오죠? 그러면 이제 느낌 갖고 있어야 돼. A 플러스 C로 전체 묶이겠네? 하면서 B에 관한 1차가 없네. 자, 근데 A 플러스 C로 묶일 건데 여기서 보면 A 세제곱과 요거 안 나오네. 잠깐. 이거 썼지? 이거 썼지? 오케이. 얘랑 얘랑 A제곱으로 묶었어. A제곱으로 묶었다? 그럼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 나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 나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힌트였다고. 아니면 어떻게 이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전체 A 플러스 C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B제곱 나오죠? A제곱 나오죠? C제곱 나오죠?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정답 5번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변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각시야. 대변. 아, 똥 아니야. 대변. 대각선에 있는 변. 여기가 각 A야. 각 B야. 보기 중에 변 C가, 자,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이게 없을 수도 있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대문자, 소문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법은 아니거든? 네. 지키는 약속 같은 느낌? 그런 거야, 우리. 우리 왜 닮은 비도, 우리가 삼각형이 닮음할 때에도 대응각은 같은 위치에 썼었지. 기억 안 나시면 뭐 중학교 때 누르신 거죠. 날라리들을. 그것도 법은 아니야.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관례. 여기서 말하는 관례라는 어려운 용어를 모르시나? 아니죠. 그냥 꼭 뭐 이렇게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 관습 같은, 어, 그렇지. 어, 누구야? 너가 지우가 얘기했니? 어, 좋은 거야. 어른이 먹을 때까지 안 먹는. 그건 예의죠. 관례. 관례, 관례, 관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있잖아. 남의 집에 갈 땐? 아, 그렇지. 예의랑 또 비슷하기도 하구나. 남의 집에 놀러 갈 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게 관례다. 이런 거 있잖아. 관례다. 먹어가는 게 관례다. 지키지 않으면 쌍욕 먹는 그런 거. 되게 웃겼어. 남의 집에 갈때 니네들도 알아둬. 관례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셔야죠. 공통인수 안 보여요? 치환할 거안 보여요? 공식 안 보여요? 문자가 한 종류네요? 그럼 조립제법. 그럼 조립제법을 할땐뭘 보고 하지?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상수항. 즉 1분의 마이너스 6의 약수들 중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0되는 숫자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6의 약수.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6. 이런 애들 중에서 빠르게 빠르게 집어넣어서 암산으로 0 되는 숫자 찾아야 돼. 근데 일단 딱 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니? 그치, 0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차수 다운 시키면 끝이야. 2차 되면 니네들 그냥 할 줄 알잖아. 하나만 찾아. 뭐 여러 개 찾아. 4차면 두 개까지는 찾아. 4차면. 3차잖아. 하나만 찾아. 2차 되면 니네들 인수분해 잘하잖아. 그러니까 2차까지만 떨어뜨리면 돼. 마이너스 1 대표는 0 나왔거든.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점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은 더. 끝. 그래서 뭐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인수야? x 마이너스 2야.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다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아시겠죠?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정답 5번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에서 그냥 찾으면 되는 것들이라. 그리고 인수정리 때문에, 인수이니까 257번 보시면은, x-1이랑 x-2가 인수인데, 그 중에서 fx의 또 다른 인수인 것은 3차식이니까 인수 3개잖아. 그치? 또 하나 더 찾으래.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pq부터 찾아서 인수분해 하셔야지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왜? 인수니까. 그래서 PQ 찾고 인수분해 다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조립제법 뭘로 해요? 아, 나 줬잖아. 1이랑 2로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식에서의 숫자에다가 대입해서 하는 거. 항상 치환할 때에는 무엇을 치환할까?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거듭제곱의 밑을 인수로, 아니, 밑을 치환하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그럼 뭐를 치환해? 2018을 X로 치환해야지. 뭐 A로 치환할까? 그럼 2018을 A로 치환하니까 A고 A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분자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 분모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약분 될 거고 A 마이너스 1이니까 2017 앞에 거 2017 뒤에 거는 13을 A로 치환하고 3을 B로 치환할까? 그럼 얘는 뭐야? A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제곱 B 그치? 3B가 9거든 3B가 3 A 13이 A니까 그치? B제곱이 9니까 9, 3, 27 곱셈 공식이죠 A-B의 전체 3제곱 13 빼기 3이니까 10의 3제곱 그래서 얼마? 1000 정답 3017, 어? 빼야 되는구나. 1017, 정답 3번이요. 이런 식으로 치환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서술형, 그리고 1등급. 1등급 펴보세요. 1등급 펴보시고요. 1등급에서 과제해야 되는 거 번호 불러줄게요. 어머,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네. 274번. 체크. 276번. 별표. 왕중요. 체크. 그 두 개 해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과제 몇 문제냐? 몇 문제 안 되는데? 그 정도만 해와. 좋지? 하드로 가자. 개념원리 질문 개념원리에서 질문 부르세요 6번 가지 않았니? 개념원리? 아는 사람 있니? 네 해설집 이거 다 가져갔니? 개념원리?
괜히 머리 내가 답지 뺏어갔어? 아, 구은경 세면 돼 있어? 그럼 풀었으면 그냥 맞았다 생각하고, 모르면 그냥 질문하세요. 괜히 머리에서 106번 말고 없어요? 8번. 응, 다 불러, 그냥. 서진이 오늘 과제 좀덜 하겠네. 축하해. 연습 문제까지 해버렸으면. 코시슈바라치를 안 나가서. 코시슈바라치 빼고 내가 연습 문제에서 과제 내지는 않았어? 아니야? 믿을게. 믿을게. 그렇겠지? 구라치면 구라쟁이. 자, 이거 보자.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중요한 힌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106번 풀이 봅시다. 중요한 힌트. 제일 먼저 뭘 찾아라? 0보다 큰 것을 찾아라. 그럼 0보다 큰 게, 어? 요거 보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커. 그러면은 모든 x들은 x 플러스 2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이, 여기는 x 플러스 2니까 이쁘게 나왔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에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6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치? 그럼 얘는 3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그러면 이제 여기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큰 거 다 찾았잖아. 그럼 이대로 그냥 산술기가 때리시면 된다고요. 둘이 곱하면 9, 상수 냅둬. 그래서 6 빼기 1, 5가 정답이야. 근데 이것까지 풀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풀으라고 그랬죠? 등호 조건까지 풀으라고 그랬어. 안 했지? 등호 조건까지 찾아놓으라고 그랬어? 등호 조건은요? 무슨 얘기냐? 얘가 언제 최소값을 5로 갔니? x가 뭐였을 때 조건이 뭐냐? 더한 그 두 놈이. 그렇죠. 음성 지원되죠? 같을 때. 그럼 3, 3 양변 나누고. x 플러스 2 곱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1일 때. x 플러스 2가 1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음수가 돼서, 어, 잠깐만. 어? 1이면은, 마이너스 2 이상이구나. 그렇구나. x가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것까지 찾아보라고. 어? 했었죠? 108. 어? 뭐야? 코시바치인데? 내가 108까지 과제 안 했다고? 코시바치 과제 안 했는데? 어. 108 질문이란 사람 누구야? 자, 다음. 다시. 아쌤. 아쌤. 번호 다 부르세요, 그냥. 53번이요. 55요. 55 아니고? 네. 54요. 54가 아니라 44요? 귀 먹을 인간 애가? 이상하네. 41번. 52요. 52요. 귀를 바꿔야지. 솔직히 과제 안 한 사람. 다 했지? 55, 56, 49, 47, 봅시다. 41번이요.
다음은 임의의 동원서, 임의의 도실수 AB에 대해 부등식, 저것을 증명한 것이다. 증명할 때 절대값이나 근호가 보이면 제곱하여 빼라고 그랬죠? 제곱을 했습니다. 얘는 그냥 제곱과 같습니다.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뺄 거야. 이거 제곱은 A제곱 플러스 두배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과 같습니다. 참고로 절대, 요거에 제곱할 때 절대값 A, 절대값 B거든? 근데 그럼 어차피 절대값 AB랑 같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뺐습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2로 묶여서 가에 들어갈 건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근데 얘는 0 이하거든, 그치? 0 이하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건 0 이하야. 절대값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0 이하야. 따라서 누가 더 크거나 같아? 얘가 더 크거나 같음이 증명. 다음. 그러면은, 그런데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건 언제냐? 그걸 어디서 찾아? 얘가 0될 때에서 찾는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AB가 절대값 AB랑 같을 때야. 언제 같아져?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잠깐만, 이거 0 이상. 0 이상. 단 등호는 AB가 0 이상. 다음. 이게 왜 자꾸 뜨지? 아이씨. 가끔 이래. 44.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만들래. 응?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0 이상이면 되지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실수 제곱골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되니?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K가 1이었다고 쳐봐. 만약에 K가 1이었어. 그러면은 얘도 완전 제곱식이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그럼 뭐냐? 4분의 1y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y 제곱 4, 4, 16 4분의 아이고 4분의 15y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쪽은 신경 써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얘가 K가 4일 때까지야. 왜냐면 4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잘 봐봐. 4가 되면 니네들 이거 완전 제곱되는 건 이해가 가지.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6이 됐다고 쳐볼까? 3, 3은 9. 마이너스 5. y제곱 되지. 그지? 그래야 준식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0 이상인 건 맞는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거 이식 전체가 0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해 볼 수가 없단 뜻이야. 그래서 얘까지 싸그리 모아서 완전 제곱이 돼야 될 때까지야. 그때가 최대인 거야.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판별식 가지고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판별식으로도 풀수 있거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니네들 알지?
기억 안 나? 봐봐.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될 거야, 아마. 얘를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봐.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럼 x에 관한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얘에 대한 판별식을 하니까 ky의 제곱. 와의 제곱을 묶으면은 됐죠. 그럼 얘가 0 이하가 되려면은 얘는 어차피 0 이상이거든. 그럼 이것이 둘이 곱해서 0 이하가 되려면은 얘가 0 이하여야 돼.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니까 최대값 4가 나와요. 근데 요 풀이 너네들 이해가 잘안갈 테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44번 했죠? 47번이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두개두개 짝지어서 하면 된다고? 두개두개 짝지을게요. x 플러스 x분의 1, y 플러스 y분의 9. 얘 최소값 얼마? 2. 산술기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두세요. 어떤 수가 0보다 큰데 그수 더하기 그놈의 역수야.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2야. 역수야? 최소값 2야.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외워주세요. 2야. 그럼 얘는 산술기 하셔야죠? 2배 루트에 2의 곱? 6 나와. 따라서 둘이 더하면 8. 정답. 됐지? 49번. 야, 아까 그거는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요거는 뭐가 0보다 커요? x-5가 0보다 커요. 그러면 x-5의 형태로 변형해야 된다고. 얘는 괜찮아. x-5로 x가 전부 다 묶여 있어. 그럼 여기가 x-5로 묶여야 되니까 x-5 플러스 5는 뒤에다 써줄게. x-5분의 9.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9 더하기 5. 그래서 11. 정답은 11. 이 아니네. 자, 얘가 11이야. a 찾아야죠. 언제? 더한 그두 놈이 같을 때야. 즉, x-5와 x-5분의 9가 같을 때야. 그러면은 x-5가 3, x는 8. 엑스가 8이니까 8 더하기 11, 정답 19,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선생님, x-5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요? 그러면은 x는 2가 되는데, 5 초과이어야 되니까, x가 5보다 커야 되니까, x-5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안 되죠. 50번, 52번. A 플러스 B는 1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AB다. 양수 AB다. 양수랬거든? 왜 부호까지 줬을까? 양변에 2AB 곱하라고. 양변에 2AB를 갖다가 곱하니까 저놈은 2B. 그지? 아닌데? A 약분이니까 4B네. 미안. 4B. 그 다음 A 이것의 최소값 찾으면 그게 K지? 이 식의 최소값 찾아야 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잠깐만 잠깐만. 미안 미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이 값을 K라고 하자. K 아니면 뭐라 할까? M이라고 그럴까? 스몰 m. 얘랑 a 플러스 b를 곱해버려. 자, 이거 틀린 풀이까지도 가르쳐 줄게. 일단 맞는 풀이 보여주고 잘 보세요.
둘이 곱하는 이러한 괄호 곱하기 괄호에서 무조건 전개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고, 전개하니까 2분의 1, 2b분의 a, a분의 2b. 아, ab분의 2구나. 아닌데? 어, a분의 2b 맞죠. 그러면 얘는 상수 냅두고 뒤에 거 산술기야. 이나와, 왜 역수니까. 이나와 따라서 2분의 9가 최소값이야. 그럼 잠깐만, 답은 2분의 9가 아니지. 왜? 얘가 얼마야? 1이지. 그치? 내가 구한 건 뭐냐면 m 곱하기 1이 2분의 9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m이 2분의 9 이상이야. m이 누구야? 얘가 m이었어. 내가 아까 얘를 m으로 뒀잖아. 그치? 따라서 m값의 범위를 찾았어. 2분의 9. 어? 그게 바로 k겠네. k는 2분의 9.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틀린 풀이 가르쳐줄게요. 잘 보세요. 너희들 아마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거야.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은요, 선생님. 크거나 같잖아요. 두 배 루트의 이 ab분의 2보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의 ab보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루트 ab 범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등호 조건이 다르거든. 등호 조건이 달라서 산술기와 두 개 써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돼. 자, a 플러스 b가 1이잖아. 그치? ab의, 루트 ab의 최대값이 1이거든. 그럼 루트 ab의 최대값이 1이니까 얘는 지금 정리하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루트 ab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다 1보다잖아. 그치? 그래서 같다 1 집어넣어서 2 뽑아내면 틀리는 거 보기 중에 없죠. 틀려요. 왜? 얘가 이 값을 최소로 갖는 것은 a분의 2랑 2b분의 1이 같을 때예요. 4b가 a일 때거든요. 근데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건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 어때? 다르지? 등호 조건이 달라서 쓰면 안 된다고. 갖다가 대입하는 건 안 돼. 다음 52번. 아닌데? 모르겠다. 어제 조풀이가 틀린 거예요. 조풀이가 틀린 거. 어떻게 풀으려고 그랬지? 아니, EAB 곱해서 풀으려고 그랬어, 아까. 다른 거. 어떤 농부가 일정한 길이의 철망을 가지고 그림같이 네 개의 작은 직사각형 이루어진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 중 짧은 것이 70m일 때 우리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돼, 최대라고 한다. 농부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는, 자 보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 중, 가로, 세로의 길이 중, 그럼 이게 70m라는 거지, 그치? 그치? 너 왜 저렇게 말했지? 아무튼 우리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될 최대라고 한다. 이 사용한 철망의 길이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둡시다.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여기에 사용된 모든 철사의 길이는 얼마가 돼? 철망이냐? 철망의 길이는 얼마가 돼? A 길이, A 길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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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 그걸 구하라는 거지, 지금. 그럼 얘의 넓이는?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돼? 얘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전체 넓이야. 이해가 가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체의 넓이가 최대.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지. 근데 얘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의 둘의 곱. 됐니? 이게 여기서 최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AB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얘 값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테니까 철망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면, 철망의 길이가 X라면, 그치? 근데 아무튼 넓이가 최대가 되는 철망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루트 AB가 최대가 되게끔 하려면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EA랑 OB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B가 얼마예요, 지금? B가 70이잖아. 그럼 A는 얼마야? 175니? 그래서 A가 175야. 그럼 A가 175니까, 이 문제는 안 좋다. A가 175니까 철망의 총 길이는 2A 플러스 5B인데 2A 175 곱하기 2 350 5 곱하기 70 350 700이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냥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떤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등호 조건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등호 조건이 이거니까 문제에서 최소 길이가 이거 짧은 쪽의 길이가 70이라니까 B가 70이어서 A 찾고 철망의 길이를 그냥 찾은 겁니다. 53번이요. 이건 조금 잘 나오는 거라서. 자, OBC 삼각형 보이시죠? OBC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자, 요거 보면은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자.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셨어요.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점은 지나가요? 4,6은 지나가요. 그래서 기울기에 x-4 플러스 6이라고 써줄 수 있어. 거기까지 이해가 가지. 다음. B 지점. 왜?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B 지점의 좌표랑 C 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 좌표를 찾아봤어요. 절편이거든요. C는 Y절편이야. Y절편을 찾아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6. 이거 원래 산수기화로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풀었어. 이걸 못 봤어. 형태를 줬네. 자, 미안해. 미안해.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 자, 요 형태는요, 뭐냐면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은 뭐냐면, 니네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A야. X절편. 그래서 여기가 B야.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지? 넓이의 최소값. 2분의 1 A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치? 근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나가? 4,6을 지나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a분의 4 플러스 b분의 6은 1이야. 됐지? 근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6은 크거나 같다. a 양수, b 양수니까, 그지? 문제에서 얘기했어.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의 ab분의 24보다. 나 지금 2분의 1 AB의 범위를 찾을 거야. 자, 요게 얼마? 1이야. 양변 2로 나누면
그치? 그 다음. 어차피 양변 근호안도 그렇고 전부 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셔도 부등호방향 그대로 가져갑니다. 참고로 역수 치면 부등호방향이 뒤집어지거든? 역수를 치면 부등호방향이 뒤집어져요. 무조건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크거나 같다? 4 곱하기 24보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2분의 1 AB의 범위거든. 2 곱하기 24니까 48 나와. 그래서 2분의 1 AB의 최소는 48이야. 볼게요. 자, fx와 gx가 있어요. 두 함수예요. 함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은 집어넣어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를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전부 다 이제는 함수, 그래프로서 전환하여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예요. f라고 하는 그래프가 g라고 하는 직선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이러한 위치관계를 갖도록. 근데 얘를 넘겨서 새로운 부등식을 만들고요.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얘를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해석을 하자는 얘기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전부 다 함수,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생각하자. 그러면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위에 있어도 돼. 같아도 돼. 따라서 판별식이. 자, 얘가 위에 있다. 만나지 않는다지. 0보다 작다야.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부등식을 그래프로 전환하여 보는 거라고. 고등수학상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응? 그럼 따라서 얘는 판별식 하자.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가 0 이하가 되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a-4에 a 플러스 1이 0 이하.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야.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런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의 숫자, 어떤 숫자가 되면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x좌표에서든지 간에 항상 다 성립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f가 g 이상 높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최대값은 4, 정답 3번입니다. 똑같아요. 얘는 이번엔 어떻게 되래? 얘가 2차 함수가 요거 지워도 되니? 중요한 건데 2차 함수가 어떻게 하래요? x축 아래로 내려가래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럼 얘가 생긴 모양부터 따져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a 음수여야 돼. 그래야지 위로 볼록이거든. 그다음 판별식이. e는 4,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3인데. 어떻게 돼야 돼? 안 만나죠? 얘네들 꼭 맨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만나는 개수가 판별식이야. 만나지 않지? 그럼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a제곱 넘기자, 마이너스 m a 넘기자, 4 넘기자.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근데 A가 지금 뭐야? 음수. 버려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정답 1번.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들어갈게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개념이 별로 없어. 자, 산술기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깐만 보자. 우리가 했었던 산술기와가 절대부등식이라고요. 어떤 조건 안에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면 두 양수의 합은 항상 always 두 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음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들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나가는데 얘를 활용을 했던 거였어. 기억하지? 그게 산술기하였어. 근데 이번에 배울 건 뭐냐면은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조건이 뭐냐면은 양수 조건이었어. 그럼 조건이 까다로워. 범위가 제한적이야.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제한이 걸려 있었어. 근데 그 제한을 풀어줬어. 실수라는 조건으로 풀었어. 실수 x, a, b, x, y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뭐냐? 잘 봐. 형태를 잘 봐. 형태가 중요한 거야. 형태가 중요해. 왜 형태가 중요해? 그 형태를 이용해서 어떤 식들의 범위를 찾아 나갈 거거든. 그래서 제곱골이 나오면 무조건 코시 슈바르츠예요. 그냥 대부분.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이 형태를 봐두시고요. 얘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한적인 범위였었던 양수 조건을 실수로 제한을 풀어버렸거든. 왜? 그랬더니 오히려 식 부분이 까다로워진 거야. 식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 된 거야. 얘를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얘가 제한이 돼버린 거야. 식이. 그러니까 이 형태에 맞춰서만 이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양수 조건이면 그냥 합은 무조건 이렇다라고 그냥 할 수 있었어. 되게 식 자체가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식이 제한이 생겼어. 형태가. 형태에서 제한이 생기죠. 범위를 제한을 풀어줬더니.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한 거는 문제 대표 용도를 보고 할 건데 일단 얘가 정말 절대 부등식인가? 얘가 정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가?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없죠? 절대값 없죠? 그냥 뺄 거야. 그냥 뺄 거야, 진아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정기하니까 a제곱 x의 제곱 a제곱 y의 제곱 b제곱 x의 제곱 제곱 더럽게 많이 나오네. 에서 뺄 거야. 얘를. 얘는 a제곱 x의 제곱 eabxy b제곱 y제곱 이걸 뺄 거라고. 뺐다. 빼니까 a제곱 x제곱이 b제곱 y제곱 지워져요. 그 다음에 얘는 ay의 제곱이지 얘는 bx의 전체 제곱이지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생기죠. 마이너스 두 배에 abxy를 이렇게 쓸 거야. ay랑 괄호로 묶어서 bx로 따로 요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죠? ay-bx의 전체 제곱이죠. 0 이상이야. 따라서 얘가 얘 이상이야. 증명이 됐고요. 다시 그러면 언제 얘랑 같아질까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그거는 항상 증명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조건이 AY는 BX잖아. 그치? 근데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지? A분의 X는 B분의 Y. 그치?
이게 등호 조건이야. 어떻게 된 거야? 까꾸로. B가 까꾸로 내려가서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야. 암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조건은 내가 찾아놨잖아.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됐지?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가 잠깐만. 그냥 이거 펴놓은 김에 이거부터 잠깐만 보자. 이거 뭐야? 아쌤. 아쌤. 이거 보자. 57번. 실수 A, B, X, Y에서 뭔가 범위를 구하래. 그럼 실수 조건이니까 코시 슈바라 직부등식을 생각해야 된다. 앞에 봐. 어떻게 하라고? 형태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형태에다 집어넣어. 그럼 형태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지? 4 곱하기 9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6. 그러니까 AX 플러스 BY의 범위는 6에서 마이너스 6 사이 값이 되는 거야. 최댓값 6,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 아까 조건은 얘기했죠. 이 문제는 별로 대표용으로서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오케이. 이게 더 좋다. 58번. 58번을 풀어볼게. 잘 봐봐. 실수라고 그랬죠? 그럼 산술기하 아니야. 알겠니? 산술기하는 양수여야지 쓸수 있는 거야.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코시슈바라치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 얘가 5일 때야. 그러면 우리가, 자, 다시 잘 생각해. 잘 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무엇 무엇의 전체 제곱. 다음, 껴 맞춰 집어넣어. 자, x제곱, y제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x 들어가고 여기 y 들어가면 될것 같아. x 플러스 2y야. 그럼 이건 여기다 쓰면 될것 같아. 자, 얘 곱해서 x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거라고. 얘 곱해서 2y 되지.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AX, BY, 래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Y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EY.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냐? 문제에서 5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뭐지? 5죠. 따라서 X 플러스 EY의 전체 제곱이 25 이하니까 X 플러스 EY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가 최대 최소야. 정답 10. 형태에다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 근데 언제? 언제 최대값 5가 될까? X값과 그때 X값과 그때 Y값을 둘다 구하여라. 만약에 이랬어. 언제 X랑 EY의 합이 5가 되니? 자, 여기서 얘기했었죠? 1 내려. 2 내려. 그게 같을 때야. 그러면 EX가 Y일 때지. 그때 얘네 둘이 합이 5 되지. 연립하면 돼. Y에다 EX 집어넣으니까 OX는 5. 그래서 X가 1일 때야.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Y는 2. 그러니까 X가 1, Y가 2일 때 얘는 5가 된다. 그런 얘기야. 완성하시고요. 뭐 이것도 과제가 그래도 적지는 않네. 70번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아, 쌤. 피시고요. 어디 갔냐, 아쌤? 여기 있다. 방금이 아쌤이었죠? 개념 원리 피시고, 아이씨. 필수예제 21번 보세요. 개념 원리. 똑같다.
코시슈바라치는 형태가 중요한 거라고. 끼워 넣는 거야. 자, 어머, XY가 실수네. 그럼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코시.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 되는데 코시 슈바르츠 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x, y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4x 플러스 3y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4의 제곱, 여기 3의 제곱, 그치요? 이 얼마냐면 4라고 그랬고 계산하면 4, 4, 16, 3, 3, 9, 25 나오지? 그러니까 4x 플러스 3y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야. 이해 갔니? 자, 다음. 괄호 2번. 마찬가지야.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 범위 A라고 잡자. 3, 3, 9, 4, 4, 16, 25. 오랬거든? 25. 그래서 A의 범위 1, 2 이상. 됐니? 자, 괄호 1번, 2번 지금 풀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제 107번을 푸시는데 봐봐. 얘가 이렇게 10이 될 때 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랬지. 그때의 A와 그때의 B값까지 구해.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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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당연스럽게 A랑 B가 들어가겠죠? 어? 2A 플러스 4B니까 A의 계수인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2는 4, 4, 4, 16, 20이고 얘가 10이야. 그러니까 200이지, 그치? 따라서 200은 뭐의 제곱이냐? 없냐? 루트 200 하자. 10루트 2. 자, 따라서 2a 플러스 4b의 범위는 루트 200 마이너스 루트 200 범위. 자, 그러면은 언제 얘가 10루트 2가 될까? 요 놈이 2분의 a랑 4분의 b가 같을 때, 즉 이 A랑 B가 같을 때 누가 2A 플러스 4B가 10루트 2가 되는 거지. 2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5B가 10루트 2니까 B는 2루트 2. B가 2루트 2니까 A는 루트 2. 이게 바로 정답이야. 1대. 자, 역시나 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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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2A 플러스 5B, 2의 제곱, 5의 제곱. 구해야 되는 값 A라고 치자고, 2는 4, 5, 5, 25, 29. 얘가 29야. 정답 29 이상. 이해 가셨나요? 약분되니까. 아, 왜 또 닭장이야? 씨, 정한임이라 그런가? 하림 닭고기인가? 자, 실수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벽면 사이의 길이가 20m. 여기 보이시죠? 닭장 보이시죠?
상수모의 닭장이 돼.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댓값. 밑면의 넓이의 최댓값. 밑면의 넓이의 최댓값. 이 길이를 A라고 잡자. 이 길이를 B라고 잡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AB지. 얘 최댓값 구하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00이네. 자, 따라서 제곱의 형태니까 코시슈바라치가 가능하다. 물론 이거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산술기하로도 답 나와요. 해봐. 이대로 그냥 산술기하 때려버리면 답 나와. 자, 그러면은 보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치? 뭐야, 이거 산술기하 문제네. 코시로도 나오는데, 이거. 아, 나. 코시 하자, 코시. A제곱 더하기 B, 아, 코시가 아니라, 미안, 산수기하로 하자. 2배 루트에 A제곱, B제곱. 400. 200. 양변 제곱. 아, 아니구나. 양변 제곱할 필요 없구나. 루트 풀고 나가지. 따라서 정답 100. AB의 최댓값이 200이니까 넓이는 100이겠지. 2로 나누니까. 과제로 싹 다 해오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싹 다 해오시면 되고요. Take a break. 그래서 과제 거기까지. 93까지.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